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들한테 이런 돌팔매를 던졌던 국민들도 지금 정도는 제정신 체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지막 단계가 가게 되면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정신 나간 분들께서는 의사들한테 돌팔매를 치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거나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누구한테 의지를 합니까? 의사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사태 최고 피해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딴 게 아닌 겁니다. 수술 건수가 줄어들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장기 이식 수술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의 공백 이후에 장기 이식 수술 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겁니다. 그 장기 이식 대기자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장기 이식 건수가 18%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어제나 오늘이나 학수고대하고 있던 대기 중에 사망자 수가 7.5%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전국의 중앙지나 방송에서 안 다룰 겁니다. 나는 이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뉴스라고 봅니다. 딴 게 아닌 겁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가 정상적인 여러분들 대통령과 사람 정부라면은 신속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처리하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 생명은 돈으로 청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여당의 국힘의 서명욱 의원께서 의료 현장 이탈 의료진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수술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장기 이식 수술만 그렇겠습니까? 암 수술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혈관 질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겁니다. 병상 가동률이나 수술 가동률이 30% 40%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비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 이식 수술 건수의 감소나 사망자 증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광범위하게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보고 야 이러면은 서울의 빅5나 지방 이름 거점 국공립 의대에서 수술이 20% 30%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겠구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사람 그냥 죽어버리면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까? 예. 세계가 끝나는 거니까. 보시면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장기 이식 수술 총 499건 가운데 전년 동기 609건에 비해서 18%포인트가 감소한 겁니다. 장기 이식 수술만 하더라도 얼추 20%가 줄어든 겁니다. 그것에 이름 상응하는 20%만큼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거를 큰 여러분들 신문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죠. 다루면 안 되겠죠. 왜? 사람들 발끈 일어날 테니까. 다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 이식은 297건에 244건으로 간장 이식은 142건에서 126건으로 췌장 이식은 10건에 3건으로 심장 이식은 85건에 64건으로 폐장 이식은 75건에 63건으로 전부가 다 줄어든 겁니다. 수술 건수는 빅5 병원 경우에 240건에서 188건으로 21.7%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5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수술이. 동일기간 뇌사 추정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뇌사 추정자가 959명이니까 병원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 수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뇌사 추정자 수가 전년 대비 1.4%라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장기를 여러분들 기증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만 가지면은 의대 정원 정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전공의 이탈로 뇌사 환자 가족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할 의료진이 부족해서 장기 기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서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일에 장기 이식에 동의하시게 되면은 몇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으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렇게 뭐 기증 서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의료 사태 관련 뉴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정부가 쉬쉬하겠지만 세브란스 의대 그냥 암 환자 수술 그리고 장기 이식 수술 딱 건수만 지금 조사를 해보게 되면 금세 나올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료 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관료 조직이 무너져버렸다는 걸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층 자체의 경쟁력 자체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냥 내려앉은 것 같아요. 하기에 아마 선거를 다 도둑질하는 사회니까 뭐가 이런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럼 국방은 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회의적인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사회인데 뭐가 이런 데 진짜가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이 보시죠. 사망 통계.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뇌사 추정자 중 장기 기증에 동의한 환자 비율은 16.8%로 전년 동기 21.1% 대비 4.3%포인트 감소한 것 같다.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겠다. 또 같은 기간 장기 기증 대기 중에 사망자 수는 10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 증가했다. 장기 기증자 수가 여러분들 줄어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수술도 의료직이 어렵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중증 환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므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진이 하루라도 빨리 환자객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조경 장관에게 당부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다 숨길 겁니다. 마지막까지 숨기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안전이나 이런 데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수술 요하는 그런 병 안 걸리시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나라 상황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이라도 헛발질하면 안 되고 2025년 전 정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서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비대위가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려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힘을 더해야 된다. 16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지난 15일은 하반기 전공이 가을 턴 결은 할증 마감일이었지만 전공이 대부분이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관건이 된 사직 수리 시점과 관련해 정부는 2월이 아니라 6월 수리 원칙을 밝혔으며 2월 말 수리에 대해서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책임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대형 병원들은 2월 사직 처리 시 예상되는 사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6월 일괄 수리 의사를 전공의들에 통보했으며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해 사법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놓고 전부 다 먼저 수련 병원들을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복지부는 헛발질을 하면서 애꿎은 병원을 건박하고 병원은 그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그 사이 병원도 전공의도 교수도 직원도 환자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에 매몰돼 더 중요한 많은 것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한마디로 금과 옥조를 삼아서 1학기 내내 의대생들이 휴학 처리를 못하게 하더니 이른바 의대학사 탄력 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의대생들을 무조건 진급시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학기 등록금 납부 급은한 초강수를 둘 모양입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될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에 매몰돼서 의대 교육의 질적 저하와 말도 안 되는 학사 관리를 종료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정원을 되돌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정원은 잘못됐습니다. 6월 사직 수리도 부당합니다. 어거지로 관철하지 마시고 수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2025학년 정원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합리적인 적정 의사수 추계와 그에 따른 의대 정원 배정을 다시 실시해서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 첫 발을 내디딜 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의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바이탈학과 인력 유인 정책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역 의료 공백 개선 대책이 마련될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윤 대통령이 피하시기가 힘든 겁니다. 윤 대통령 자신의 진퇴 문제를 고민하시더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뭉개겠다. 뭉개서 해결되면 뭉갤 수 있는데 선거 문제는 뭉개가 해결된 겁니다. 그냥 선거는 뭉개가지고 뭡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몇 사람만 대들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